여캠이 나한테 카톡으로 살기 싫다 이렇게 보냈어. 내가 또 좋아라 하는 여캠이 살기 싫다 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. 가서 고민을 들어보면 알겠지. 진짜 너무 힘들다. 이리 오너라. 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언니 모바일로 할까 저걸로 할까? 여러분들, 루미가 나한테 톡을 보낸 게 살기 싫다 이렇게 보냈어. 아니 지금도 살기 싫어. 나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나 너무 연타와. 지금 앞머리 때문에 너무... 계속 살기 싫다가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. 고민 들어주려고. 내가 오라 했어. 너 몇 천 개를 지금 이렇게 했냐? 천 개. 천 개? 주민신. 내가 안 했어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숙 언니 세이가 자기네 머리서를 잘랐어. 야, 그거는 진짜 야. 아니 근데 솔직히 너보다 내가 봤을 때 만숙이가 더 심하긴 하거든. 만숙 언니도 진짜 심해. 근데 만숙이는 그걸 웃음으로 승화하더라. 인스타에 계속 흑채 뿌리는 거 올렸던 거. 아 진짜로? 일단 저기 뭐지? 연아한테도 전화해보고 헤어 디자이너 분한테도 대박 전화해보고 해서 대박. 너 앞머리 사진을 보내보자. 언니 진짜 전문가가 왔어. 이거는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보기도 했거든. 옆에 보면 까치집을 좀 존나 섰네. 섰구마이. 모세훈이 이기수네. 또 안 왔어 바로 시작해서.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? 아 연아님 안녕하세요. 방송 중이에요. 저 핫세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? 저희 안 만나다가 봤어요. 연아야 앞머리를 미션 때문에 잘랐는데 남이 잘라줬어. 일단 사진 좀 보내줘. 그거 내가 확인하고 카톡도 줄게. 나 일단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. 알겠어. 그럼 이따가 우리 얼굴 보고 연아야 누나가 한번 안아봐도 되지? 그래 알았어 아닥해 이렇게. 내가 사진 보낼게. 이거 제목 나왔다. 뭐야? 금강연아 과연 살릴 수 있을까? 김딱된년 살릴 수 있을까? 연아도 포기한 역캠 뭐 이런 거. 야 근데 미안한데 이 사진을 연아한테 보내면 남캠인 줄 알 것 같아.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역캠이 아니라 이거 보내면 누가 역캠으로 생각해. 찍어봐 그럼 언니 지금. 지금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찍자.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언니? 언니 이 정도로 사기치고 다녔어 평상시에? 나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안 올리잖아. 됐어.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뭐 더 짜릴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 몰라서 인물을 이제 제가 이거 안 쓴 거야. 언니 여기 한번 붙여봐 주면 안 돼? 나도 긴 머리 해보고 싶었는데. 근데 이거는 연아가 와서 뭔가 해야지. 아니야 여기서 연아가 앞머리를 잘라줘. 오 김수야. 아 일단 머리를 잘라야지. 그치, 모르겠다. 아 잠깐 이렇게 해보자. 내가 그때 연아 안 올 것 같아. 첫 만남이에요. 연아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들. 딱 내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. 점점점점 그 밑에 또 점점점 해보자 점점점. 야 너 내일 혹시 뭐 있어 스케줄? 아, 내일 스케줄에 아마 없을 거야.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해? 연아야 미용실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? 자르신 분 머리 모질이 앞쪽으로 뻗어갖고 떠있잖아. 그거를 먼저 눌러줘야 되거든? 그게 남자의 다운펌인데 그 위에 머리다가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에 붙여서 내리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순서가. 멋있어 완전 프로페셔널해.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기분 좋지. 거기 미용실 가도 되면은 내일 갈게. 좋아. 내일 보자. 알겠어. 내일 빵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연아 고마워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네. 나도 너무 떨려. 신난다고. 내가
아까 딱 들어와서 연화를 봤는데 내가 알던 애보다 더 잘생겨졌어. 몸도 더 좋아졌어. 가슴이 너무 찢어졌어. 그러면 오늘 야롬이 앞머리 심폐소생술 해주신 금강연아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더 잘생겨졌잖아. 언니가 연예인인 줄 진짜로. 아니요. 너무 작으시다. 얼굴이 너무 작아. 아, 어떡하면 좋아. 일단 일단은 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아니 이게 앞머리가 남자 반삭된 느낌이거든요. 맞아요. 옆모습이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네. 어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네. 시청자가 차는데? 어 그래? 아 잠깐만요. 어, 그래요? 아 잠깐만요. 어, 야 아니 시청자가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. 아...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괜찮은데 양쪽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쪽은 아예 방향이 잡혀서. 근데 진짜로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싸하면서 재밌어? 신났어? 내 머리 아니니까 신났어? 내 머리 아니니까 재밌어? 꿀잼가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여기요 한번 뜯어보세요. 아 이건 뭐야? 시스루 앞머리 가발이네. 와 시스루면 너무 좋지. 저걸 한번 붙여볼게요. 네. 느낌 볼게요. 우와. 오, 괜찮다. 괜찮은데? 오 너무 좋아요. 너무 이거 좋아. 내가 할 게 없는데? 너무 좋아. 혹시? 네. 아. 너무 좋아요. 아 운동 아니야? 아, 네. 너무 좋아요. 여러분 잠깐만 저 오디오 못 채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네네네. 우리 선생님 집중하셔야 돼요. 아. 이거 라떼다. 왜요? 왜요? 옆에서 보니까 어. 이거 다 뜯어먹고요. 보인다.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거가 지금 떠가지고 이 앞머리 받쳐주고 있어요. 햇빛이 있을 경우에 많이 티날 것 같아서 이거 눌러줘야 될 것 같아. 빨리 정리해서 앞머리를 빨리 눌러버리죠. 머리 길어준 금강연아. 넌 수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죠. 오늘이 제일 큰 난관이야. 나 BJ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. 아니 지금 어떻게 촬영 안 됩니까? 안에 들었더니 너무 강력해. 와, 야, 와, 날아오르라, 진짜 귀여. 야, 앞머리가. 예쁘다 이거. 이거는 이렇게 해서 탁.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. 어, 근데 진짜 이렇게만 있어도 귀여운데. 아, 반수근님 머리 상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네, 보여주세요. 그거는 진짜 야. 그 빵꾸 뚫는 게 많이 보여? 네.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거든? 어떻게? 두피 주입시키는 색소가 있어. 내가 걱정되는 건 탈색모가 아니지. 반숙띠 안녕하세요. 저는 한대 야름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방송 중인데 어떻게 너 머리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나 우리가 물어봤거든. 안녕하세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제가 그 되게 네. 좋아하는 얼굴이에요. 아, 그 머리 스타일을 확인해 보니까 탈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? 한 네 달 전? 그럼 앞머리 그쪽 검은 색깔인가요, 지금? 네. 방송 끝나고 제가 살림을 연락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연락 주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한다, 너. 그 사랑합니다. 자, 과연 그녀의 앞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? 오! 됐어! 근데 내려갔다. 느낌 있는데? 오, 이거 가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? 블랙핑크 같다. 봐봐, 그래, 요번에 그 트렌드. 권장하는 건 여기까지만 자르고. 네. 일단 가발을 염색을 한번 해봅시다. 염색을 할 거예요. 대박. 앞머리 가발에다가.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재료거든요, 여러분들. 색깔이 너무 바로 티가 나거든요. 이 자리에서 바로. 약간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다. 오르막을 오르다가 평지가 나온 거지. 아 이제 좀 쉬겠구나 했는데 훅 꺼진. 아. 그대로 나락이 돼버린. 아. 내 인생. 네 드림 나락. 네 드림 나락. 그 언니가 살려봐. 언니가 살려봐. 아 여기 이런 오다리에다가 맥주 한 잔 딱 하고 싶네요. 아 인정? 이게 첫 위치 선정이 너무나 중요한 게 아~ 이거로 자르게 되면 이것밖에 못 써요. 네.
제가 어차피 맨날 귀를 이러고 다니거든요. 어? 그런 거면 괜찮아요. 네. 자, 한번 넘겨봐요. 하던데요. 아, 습관이 살려. 이러면 살릴 수 있어. 저 이러고 다녀. 자릅시다 이제. 네. 자, 앞머리는 그러면은 네. 눈썹 아래로. 네. 3, 2, 1. 지금 포즈 너무 다 다소 못해. 포즈마저 그러니까. 아름답다. 와, 역시 사람이 간절하면 성공하나 봐. 와, 아, 티가 안 나 일단. 연아야 연아야 너 어때? 내가 나온 것 같아. 어떡해. 엠만숙이 걸어놓은 마법 왕자님이 풀어지셨대. 루미 공주님이 마법을 풀어줬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우리 진짜 연어 아니었으면 이거 뭐 안 됐어요 진짜.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뵐게요. 안녕. 안녕.